한편 새벽부터 밥을 하기 위해 분주한 엄마. 매 끼니 때마다 불을 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날 밝으려면 멀었는데 꼭두 새벽부터 뭐 하세요? 내일 클래스 티가 간다 오니다. 우대만은 클라우이라 캠라 티가라 앤동안데올라. 껍질부터 줄기, 씨앗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코코넛. 스리랑카 사람들 대부분이 음식에 코코넛을 넣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파리폴가니 해면 마루카타마 파리프 키리 댐마타 파세 해면 마루악 마리 라사이 티게리사 베디푸르 텔 다나타 바다 아피 키리 다마 타마이 칸나. 코코넛 즙을 넣으면 음식의 풍미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수두 봐봐. 봐봐. 수두. 수두. 마이켈인데. 이스콜렌데. 수두. 예. 이스콜렌. 마리리카다 그래. 마리리카다. 엔데. 엔데 이스콜렌 라스티. 예. 아이는 오늘 수단데. 누나 니메샤가 동생부터 씻겨주는데요. 7살이면 혼자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씻겨줄까요? 엄마 말리기 아따 바야이 문화에 가야 되나.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동생 교복까지 입혀줍니다. 마치 왕자님처럼 무디들을 떠받드는 누나. 그것도 모자라 밥까지 먹여줍니다. 엄마가 먹여줘요 왜? 반대라 불광이 디망 우디를 가볼래요 나. 어디? 할아버지께 인사하면 학교 갈 준비 끝.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등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있나요? 버스에 바라꾸나 때는 아예 안 내가 이랑다 스쿨 다녀오고 이랑 버스에 내려야. 인사드만 이거래. 워낙 오지다 보니 무려 30분을 걸어 나가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다는데요.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시내로 학교를 다닌다는 큰딸. 딸을 태운 버스가 출발하면 다음은 아들 차례. 매일 남매의 등하교를 시킨다는 엄마. 아, 참 힘들겠어요. 엄마, 다 구루 왜 이렇게 해? 다 오늘 이기는 것 같다. 이팅 이기는 것 같다. 힘다. 오야 기 스코리면 다 구루 왜 이렇게 라 간나고. 이팅 이와기 오야 오늘 이기는 간도. 맞다. 오늘 때 이기는 간나마. 구루 왜 이렇게 나? 이스코리 베드리크르간데 메다가나 투인데 하리 무드사르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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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드 바이 바이. 아들도 학교 갔으니 이제 좀 쉬는 건가요? 드리기라 댕아르 딘나트 칸드 보르데 디라 베헤티게 디라 헤만 이스코리 베드리크르 난게 발미 글라투 갈라. 이곳은 딸이 다니는 중학교. 마침 발표 시간이라 앞에 나와 문제를 푸는 니메샤. 잘할 수 있을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점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꺼내는데요. 아빠를 닮아 평소 남을 잘 챙긴다는 니메샤. 친구들에게 반찬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니메샤, 너도 이제 밥 좀 먹으렴. 이제야 밥을 먹나 싶었는데 다시 밥과 반찬을 덜어 한 친구의 책상 앞에 놓는데요. 형편상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 거랍니다.
나눔과 배품을 아는 니메샤. 얼굴도 예쁜데 마음씨까지 천사가 따로 없네요. 한편 무디드는 아유, 깜찍하고 귀여운 꼬맹이 친구들. 우리 장난꾸러기 무디드는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서 손을 씻고 있었네요. 도시락을 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무디드. 혹시 너도 누나처럼 나눔을 실천하려는 거니? 그런데 한 여학생에게만 나눠줍니다. 그러더니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하는 걸까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데. 무디드, 너 혹시 아유디아 좋아하니? 아유, 귀염둥이 사랑꾼. 또다시 무심한 듯 초콜릿을 건넵니다. 막내 아들 무디드가 학교에서 아요디아와 달달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집에 돌아온 엄마 역시 시부모님과 함께 점심 식사 중인데요. 시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시고 시아버지는 천식과 관절염으로 잘 걷지 못하십니다. 내가 막이다 왔다기 야스니 부모님들 이래 혼다이드 퍼프야 마루힘. 하티가 뛰어난 아루네 말아 하티가 뛰어난. 나오거든 난 아루에노. 나오거든 난 이게 매두엔. 막내는 우리 베헤테메 비위냈다. 뭐래 비등 안돼 배. 아니 말하면 비힛 본도니 마태 아비드 간데 베르드베왓 비힛 비위냈탄 아비드 간데. 요즘 다시 병이 악화된 시아버지,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집에 환자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두 분 모두 병환 중이니 병원비 및 약값만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시부모님 병원비에 생활비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등 들어갈 돈은 많고 참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난기. 네. 마트 살리바게 코네라 디나. 마게 아떼 데나테 디니 파하라가이. 에라트 폴로안나 마트 다다 학기들 와게 디인데 고데. 살리 아라 얀디 페 이팅 에무 네티 고 타아따 지벳 카르간다 마루. 에팅 이 힌다 오야 아떼 디에나 와나. 이 약국들 뛰어나대. 이 약국들. 뭐하는 스토디? 아까. 아까. 하디 씨가 돈을 다 뛰어나. 다 위스피리탈에 라기한데. 이딘 댕 살리아 때 아래 왔는데. 애야를 이리 혼돈할 바에 오야다 타고 아리 힘 키에 가리다라. 내는 아침으로 그러간 루피얼 다 뛰어나는데. 아리 고 미스터디야. 빚은 계속 늘어가고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마음이 심란한 엄마.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가시밭길. 엄마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나온 김에 시장에 들러 장을 보기로 했는데요. 미루기요? 반색했대요. 몇 인가 한 번?
මේ කීයද ඒ බිලුන? බිලුන 550. 550. 처음 집보다 20루피가 싸지만 결국 양파 사기를 포기한 엄마. 매매 이거 기회 될게? මේක ගණන් අඩු වුණත් තරක ගණන් වැඩි වුණත් සීනි දාලා බොන නිසා දෙකම එක රස තමයි එන්නේ තේකෝ. මේක වෙනසක් නෑ. 실론티는 제일 싼 걸로. 돈 아끼려고 채소도 마다했던 엄마. 켈러왈라, 즉 황달랑어 앞에서 고심 중입니다. 결국 사기로 결정. 바다의 쇠고기라 불리는 황달랑어. 비싸서 살까 말까 망설였지만 시부모님 드릴 음식이라 좋은 걸로 산 엄마. 집에 돌아와 좀 전에 사온 생선으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생선을 산 이유가 있나요? 엄마이 따따이 포리 됐나이 옥고물하면 간다 캐면티 이 뒤에 가둔에 뜨니까 혼들 간다 불러온 파리스미 이팅 애니사 망게날라 미워타메 하들라 되니 식사할 때 혹시라도 가시가 목에 걸릴까 음식 하나에도 신경 쓰는 며느리.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챙기는데요. 정말 효부가 따로 없습니다. හොඳට ඉන්නවා හැම වෙලාවෙම මගේ මම අහන්නේ මෙයාට කෝල් එකක් එහෙම ආවම මේ හොඳට කාලා බීලා හොඳට සනීපෙන් ඉන්නවද කියලා ඔව් ඉතින් එයා හොඳට ඉන්නවා ඉතින් විතර කතා කරන හින්දා සැප දුක් හොයා බලා ගන්නවා ඉතින් හොඳට ඉන්නවා 시부모님이랑 아이들까지 저녁을 모두 챙기고 난 후 그제야 한술 뜨는 엄마. 남편도 아프고 시부모님도 편찮으시고 아이들부터 집안일까지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는 게 엄마는 서글픕니다. 이 아들이 간 갔다가 힘 개무나 간 비약 내야 이 말에 힘 맞아 그는 그래 누구이 들어.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서름이 밀려왔는지 눈물을 왈칵 쏟는데요. 보디 나올 라스티컬 파르트 긴다라 엄마 기타 아따게 베헷 디라 에 디나라 칸드 본드 디라 베헷 에 디라 에 වැඩ කටයුතු කරගෙන අනිත් මගේ වැඩ කටයුතු කරගෙන හැමදේම කර ගන්නවට වඩා ගොඩක් මහන්සි 오늘따라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여 나갈 준비를 마친 아빠. 아직 동도 안 튼 이른 시간인데 외출을 합니다. 지금 어디 가요? 사장님 친구 도와주러 가요. 사장님 지인의 부탁으로 농장 일을 도우러 온 아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문량이 많아 SOS를 요청했다는데요. 딸기 농장에서 일해봤던 경험이 있어 능숙하게 딸기를 따는 아빠. 딸기 예뻐요. 이거 볼 때 우리 딸 생각해 나와요. 딸들 딸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딸이 딸기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 딸기 좋아해요. 딸기가 싱싱하니 참 맛있어 보이는데요. 밭에서 금방 따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출하 시간에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딸기를 따는 아빠. 따놓은 딸기는 포장 작업을 하기 위해 옮겨놓는데요. 혹시라도 딸기가 상하고 모를까 봐 조심조심 아기 다루듯 다룹니다. 워낙 손도 빠르고 뭘 해도 똑 부러지게 하는 성격 탓에 어느새 출하량을 맞췄습니다. 아이고 다 됐네. 아이고 님 어느새 수고 많은데 오늘. 자 오늘 고생했는데. 한편 스리랑카 가족에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부대다 아빠 바나나를 불러왔니? 아빠를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무디드는 벌써부터 신이 났는데요.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디드가 그 니말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니말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말 싱가든 아니 아니고요. 이름이 들리잖아요. 아빠 이름이 아들하고 딸. 무디드가 아들이 아니에요? 무디드. 마기만 다루어님이 마기만 하트야기 말리기 다루. 어떻게 된 거예요? 기들 마기만 하트야기 말리 보나마. 이때야 비라 기들 데나 란두 이나마. 이때 다루는데 아두파두 거다 이 등이래 봤을 마타테 와게임에 나티 베리칸티 이나 아두파두 거다 티나 이 운하 감악나에 기라 마메 다루어 기날 하다갔다 마게임 다루이 거기. 한편 무디드의 친아빠인 라빈다 씨. 무디드를 잘 키워준 그 고마움을 형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갚아 나가려 합니다. 댄 아이야 랑카에 나트니사 댄 바발아트가 트가테케 에두갓 나트빈다트 에케 히탈라 타마 맘미 무디탈라 헤마 겐나네 안데 타마 맘미 달 오탄네 헤토로 고르닥 에알라게 히타루나 사투락네 메 엔테 툰데나 헨데 아피 가게 얀 댄 아 마루 알란다 학가 소라 다네 엔테 한두 다네 엔테 학가 렌타 발라야드 그만 가란데 밝고 사랑스럽게 자란 무디드. 무디드는 작은 아빠가 친아빠인지 꿈에도 모르는데요. 라빈다 씨,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묻어나오는데요.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강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도 가까운 이곳은 조류가 세지 않아 아이들에게 더없이 훌륭한 놀이터인데요. 작은 아빠와 함께하는 물놀이에 신난 아이들. 무디드도 물장난치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비록 사정상 같이 살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아빠 역할을 해주고 싶은 라빈다 씨. 사랑스러운 가족이 살고 있는 스리랑카. 아침 일찍부터 일할 준비하느라 분주한 엄마는 아픈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집안의 생계를 위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데요. 경작지가 너무 멀어 가다가 지치겠어요. 아, 뭐든 그러니. 이분이 무디드의 친아빠군요. 형수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라빈다 씨. 그런데 어떻게 무디드를 키우게 된 건가요? 뭐는 말? 이때야 미라 엄기들을 내는 란두 이나마. 이때 다루는데 아두파두 거다 이 등이래 봤을 마타테 와게임에 나티 베리칸티 이나마 아두파두 거다 티 이나마
ඒ වුණත් කමක් නැහැ කියලා මම මේ දරුවව ගෙනල්ලා හදාගත්තා මගේම දරුවෙක් කොයි. මේ කාමරේ එක කාමරයක් තියෙන්නේ. මෙන්න මේක තමයි. 무디드가 태어날 때까진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하지만 직업 군인이었던 라빈다 씨는 군대에서 총상을 입은 후 인생이 180도 바뀌었답니다. 다리 부상과 함께 목에 박힌 총알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합니다. 아인 크로트 මේකෙ මේ මේ වැත්ත මේ පණ නැතු යනවලු එකයි මේ ඔපරේෂන් කරන්න නැත්තේ. පායන කාලේ තමයි කොට අදුර හිටපු ගම එකත් නැහැ කලාතුරකින් හදනවා මේ මෙතනින් මේ සයිට් එක විතර හදන්නේ මේ ටික විතර සාමාන්‍ය හදනවා. මුදිත හොඳින් ඉස්කෝලේ යනවද? ඔව් මුදිත හොඳට ඉන්නවා අපිත් එක්ක ඉස්කෝලේ යනවා ඉස්කෝලේ වැඩ කරනවා. සතුටින් ඉන්නවා ලෙඩක් දුකක් නැහැ හොඳට ඉන්නවා. ඉතින් ඒ ටික තමයි ඉතින් වෙන්ට යන්නේ දරුවෙක් දිනේද? ඔව් අපිත් එක්ක හොඳට ඉන්නවා ඉතින්. ඔය ඇත්තමද කියන්නේ නැත්තම් හැමදාම බොනවදයි නෑ නෑ බොන්නේ නෑ බොන්න තියෙන්න බෑ සල්ලි මුදල් තිබ්බොත් බොනවයි බොන්න වෙනවනේ ඉතින් සල්ලි තියෙනවා නම් පුළුවන් සල්ලි නැතිකොට කොහෙන්ද ණයට දෙන්නේ නැහැනේ බාරගෙන නේද එහෙම දැනනවා ඉතින් ගොඩක් වේදනාවක් කියලා දෙයක් දැනෙනවා ඉතින් හිතේ හදවතට නේද අයියා ඉතින් පොඩි කාලේ ඉඳලා ගෙනියලා වඩාගෙන ඉතින් මෙහෙම ඉතින් අයියාට තාත්තගෙන මට ගොඩක් දුක හිතෙනවා ඉතින් මම තාත්තා වුණාට කොහොම මං කැමති අයියලාගෙන් ඉන්නවට හරි කැමතිම. ඒ කියන්නේ මං ගොඩක් ආදරේ කියන්නේ මට වඩා අයියා කියන්නේ මම ආදරේ නැහැ කියලා නෙවෙයි ආදරෙයි. නමුත් අයියලාත් තායි පුතෙක් නැති නිසා මං ගොඩක් ආදරෙන් බලාගෙන අඩු පහඩක් වෙන්නේ නැතිවෙයි කියලා මං හිතනවා. කනල් ඕ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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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보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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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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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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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합니다 당마 어려워? 아마루 에 아마루 아이메 니말게 오빠한테 birthday 그랑가이 메다 하트니다 티엔네 이팅 야트 덴디 수디스 모나다 아르간 시장 가게 싶어요 시장 가게 싶어요 볼레테 안나 아사이 볼레테 안나 아사이 아빠 기다려 꿈에 그리던 아빠를 만나러 드디어 한국에 가는 건가요? 아빠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 이제 이루게 됐네요. 라빈다 씨도 친아들인 무디드와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생전 처음으로 아들과 멀리 떨어지는 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무디든? 응? 힘든 매. 이게 되게 아무 시이탈아이. 이렇게나 매매가 그냥 라티노아. 야 시이탈아이. 아야리 뭐다노. 시이탈아야 이렇게나 힘든 매. 저 콜티나 야딩 간다. 아. 매 백일 다노아. 아. 마타 스튜디. 아마. 아들을 향한 아빠의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나와 마음이 짠합니다. 오락기 누가 왜드나이? 오늘 사투리에 가득이 애매한데 레브니까 가다가 레브니 대학 애들 레브나 부터한테 애가 망고라 사투리 위나.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라빈다 씨 한국에 잘 갔다 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이제 아빠 만나러 머나먼 여정을 떠나가 볼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